네로가 어떻게 황제가 되었을지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파란만장합니다. 로마에서 네로가 몇 번째 황제인지 아십니까? 13번. 4번. 네 번째? 네 번째. 네, 다섯 번째 황제죠. 그러면 네로는 태어나자마자 황제로 점찍힌 이런 후계자였을까요? 소위 말하는 황제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아닐 것 같아요. 예, 사실 네로는 태어날 때는 황제의 후계자와는 좀 멀리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 후계자가 아니었던 거죠. 사실 근데 그 엄마의 이름이 아그리피나라고 하는데요. 이 아그리피나가 그냥 조용하고 정숙한 그런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이 아망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 아마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옆에 군사적인 책임을 지었던 사람이 아그리파라는 사람이죠. 맞아요. 아그리파의 손녀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그리피나 이렇게 되는데 그 아그리피나의 오빠가 바로 그 로마의 세 번째 황제였던 칼리굴라였습니다. 아. 그리고 그 네로가 아주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황제의 집안에 있었긴 했지만 황제의 후계자로는 주목을 못 받은 거예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황제의 직계 자손은 아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자식 네로를 황제로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하나씩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즉 네로의 삼촌이었던 칼리굴라가 죽자 이제 다른 황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황제가 됐던 사람이 클라우디우스였습니다. 근데 이 클라우디우스가 네 번의 결혼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 아내가 불륜을 저지, 대놓고. 클라우디우스를 보라는 듯이 불륜을 저지르다가 그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황후 자리가 빈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황후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가. 주변에서 황후 후보로 세 명이 추천이 됐는데 그 중에 네로의 엄마였던 아그리피나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 클라우디우스는 아그리파의 삼촌이기도 했어요. 그럼 둘이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죠. 삼촌과 조카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로마 법에서도 이 삼촌과 조카의 결혼을 승인해 줄 수 있는 법이 없었어요. 그럼요. 다르게 말하면 금지된 결혼이라고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클라우디우스 입장에서는 좀 더 혈통이 좋은 그런 황후를 얻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그리피나는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황후가 된다면 자기가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와우. 그러니까 법을 바꾸기 위해서 여론 몰이를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정치인들은 뭘 하고 싶은데 법으로 안 돼요. 그럼 법을 바꿔요. 옛날도 그렇고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대단하다. 결국 법을 바꿔서 황제의 네 번째 황후가 된 아그리피나. 이제 뭘 해야 되죠? 자기 자식을 뭐 그렇죠. 키워야죠. 자기 자식을 해야죠. 키워서 후계. 황제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결혼하면 네로가 황제가 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클라우디우스에게는 친아들이 있었어요. 친아들이 있었어. 아, 있었어. 그러면 한 명. 이름이 브리타니쿠스라. 그럼 브리타니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 상황에. 그렇죠. 그냥 놔두면 브리타니쿠스에게 아마도 클라우디우스가 지목하겠죠. 왜냐하면 자기 친아들이니까.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브리타니쿠스보다 더 아들. 네로가 후계자이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첫 번째 행보가 뭐냐면 클라우디우스한테 가서 양자로 입적을 시켜달라.
그래서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한. 어. 클라우디우스가 승낙했을까요? 안 했겠죠. 왜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후계자 뭐 다툼이나 구스 때문에. 그러니까 아그리피나가 거기다가 뭘 덧붙이냐면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아들 중에 브리타니쿠스가 있었는데 딸도 있었어요. 옥타비아라는. 그러니까 이 아그리피나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들 네로를 양자로 입적하고 그 다음에 옥타비아랑 내 아들을 결혼시켰다. 뭐야? 어. 그 사이에서 아들이 날 경우 이거는 정말 좋은 혈통, 황제가 되기 좋은 혈통이다. 이렇게 설득을 한 거야. 정말 무섭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브리타니쿠스가 누구 아들인가 하면은 세 번째 아내. 아이고. 세 번째 아내. 아이고. 싫지 그럼. 세 번째 아내. 불륜녀의 아들이었네. 그렇죠. 싫죠. 그러니까 이 브리타니쿠스가 자기 친아들이긴 하지만 찝찝해. 맞아. 아 이런 자식이 나의 후계자가 된다는 거 구설수에 계속 오를 거야. 이런 생각을 그렇지. 했던 거죠. 그리고 계승권이 어디로 가냐면 네로한테 가. 그래서 결국 클라우디우스는 네로를 양자로 입적하고 자기 사위로 삼고 후계자로 지명하게. 야. 와. 대단하다 아그리피나.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네로는 그 어머니의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황제의 자리로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